양띠에 해당되시는 분은 돌아가신 분이 무슨 띠인지를 알아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써 있잖아요. 발음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띠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염을 봐서는 안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주 보네요. 자주.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많이 아파요, 제가. 팔을 많이 썼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래요. 이거 하도 풀었더니, 하도 방울을 들었더니. 그래서 조금 그러네요, 몸. 그래도 입은 괜찮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유튜브에서는 일단 최초로 공개가 되는 내용인 거는 제가 확실하게 보장이 될 것 같고, 돌아가신 분의 염을 하는 거를 봐도 되는 사람과 안 봐야 되는 사람. 네. 이제 저도 뭐 아버지 돌아가셔서 네. 염을 하는 걸 봤는데 네. 누구나 이제 시간이 되면은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봐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게 사회생활에서 이 사회생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남자분들이. 근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턱대고 상갓집 안 가고 피하기에는 이 조직생활이 힘든 사회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인지, 내가 가서 인사만 하고 예의만 갖추고 나오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어떤 무속 선생님이 음식도 먹지 말라는데 그건 건지, 아니면 고스톱만 치다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친구 이제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내 부모 같은 분이었고 정말 이분한테 신세도 진 분이 있고 기타 등등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연이. 그러면 염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안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요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뭐 직계, 특히 이건 직계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통계적으로 내 직계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다 거의 다 염을 보잖아요, 내 부모뿐만 아니라. 그런데 보지 말할 염이 있고 봐야 될 염이 있다는 그 기준이 이제 어디서 주냐, 내가 무슨 띠냐. 우리 PD님은 무슨 띠예요? 양띠입니다. 자, 양띠요.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고 제가 전병편에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는 쥐띠를 얘기하는 거고 축은 소띠를 얘기하는 거고 이는 범띠, 이 띠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띠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자, 본인이 어느 띠에 해당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유튜브를 통하면. 그러면 우리 PD님이 양띠야. 양띠에 해당되시는 분은 돌아가신 분이 무슨 띠인지를 알아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써 있잖아요, 발인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띠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염을 봐서는 안 돼요. 이 염을 봐버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막히고 갇힌다고 봐야 돼요. 그 염이라는 거는 상문 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이 귀가 무지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몸이 아파버리고, 간단하게 그거는 상문 살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염에 대한 살이 있어요. 그 살을 풀려면은 저 같은 경우 상담이 많이 제가 잡아낸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딱 오시면 제가 손 좀 잠깐만 줘보세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남자분이 손을 줘요. 왜 보지 말할 염을 봤습니까? 그때부터 당신은 일이 안 풀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놀래요. 맞아요. 제가 뭐 동료의 누구의 염을 보고 나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된대.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조직생활에 있으면서 대기업을 다니는데 승진을 못하거나 내가 자꾸 어떤 일에 꼬여버리거나 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상문살이 따로 있고 염을 보지 말할 이게 있으세요. 그래서 왜 상문집을 너는 올해는 가지 마라, 너는 뭐는 가지 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띠에 무슨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염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는 그것도 이 생활의 팁이에요. 그걸 알고 가시면은 많이 편안하세요. 근데 염에 대한 살을 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그걸로 인해서 이 일이 안 풀리는 게 상당하게 크게 차지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무슨 띠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메모지를 들으면 PD님이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이쁘게 해서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다
가보지는 않으셔도 저는 근데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올해 거를 얘기하는 거, 저는 기해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또 이거를 평생 써먹으면 안 되고 올해 기해년에 해당됐을 때 무슨 띠가 같은 용띠도 또 아니에요. 갑진생, 이래서 임진생, 이건 용이에요. 무조건 용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갑진생의 용띠는 봐도 되는데 임진생의 용띠는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적어드릴 터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한 번쯤은 올해만큼은 편안하게 상문집 가가지고 상가집 가가지고 예의도 갖출 수 있고 입장 곤란하게 우왕좌왕하고 내가 들어가도 될까? 괜히 찝찝한 거기는 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니 제가 오늘 그거는 팁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여기 염 말고도 상가집 조문으로도 통하는 거예요? 상가집을 갔을 경우 또 상가집을 가가지고 염을 안 봤어요. 근데도 일이 안 풀린다고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상가집만 가서 안 풀리는 건지 또 사실은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뜬상문이라고 해요. 남이상문. 남이상문이 했을 때는 안 풀리는 거는 그 달을 놓고 얘기해요. 그 달에 조금 이상하다는 거는 상문인데 쭉 안 풀린다. 그거는 그 남이지 상문을 가고 쭉 안 풀린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쭉 안 풀린다 라고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을 놓고 봐야 돼요. 산소에 탈이 있는지. 자, 일단 산소를 건드리지 말아야 산소. 내가 합장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이때 산소를 건드려버리면 그 자손 후손들이 타격을 다 입어요.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오거나 집에 부도가 나거나 갑자기 암 환자가 딱 생겼다면 그 집안에 산소 건드리신 거예요. 무조건 거의 암 환자예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7년 놓고 안 풀렸다, 10년 놓고 안 풀렸을 때는 산소, 집안에 어떤 염, 태아상문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한 달, 두 달이 그냥 답답하고 그냥 뭔가 안 풀리고 짜증나고 그냥 아 이거 뭐라 말을 못하겠다고 이 무당집을 방문했을 때는 상문, 동토 들어오지 말아야 할 물건이 집안의 성주를 건드리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동토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무턱대고 상가집 갔다 와서 나도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뜬 상문, 고모부가 돌아가셨어, 내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거기 갔다 오니까 그냥 이유 없이 안 풀린 것 같고 아픈 것 같다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진짜로 깊이 들어갔을 때 산소를 건드렸거나 건드리지 말아야 산소 이장 합장을 했거나 이제 그런 거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 안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성이 뭐예요 PD님이? 조시 집안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작은아버지가 산소 건드리고 나서 갑자기 멀쩡하시던 분이 간암이래요. 그래서 3기에서 조금 있다 돌아가시더니 1년 조금 있으니까 또 큰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또 일러드리는 게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소리도 들어봐주셨을 것이고 그게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걸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화장실의 기준이 또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부엌에서 넘어졌어. 이제 엄마들이 그럼 빨리 화장실 가서 비는 거고 나 별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분 또 부엌에 가서 얼른 비는 거예요. 이 두 곳에서 넘어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조왕신 성주 탈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주, 큰 대주 집안에 제일 높은 이제 아버지 집안에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은 어른들은 심상치 않게 생각을 해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직간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질 때는 얼른 부엌 가서 빌고 그전에 별탈 없게 성주 탈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부엌에서 넘어지신 분들은 또 화장실 가서 얼른 빌면 그 고비는 또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일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제 유튜브를 이렇게 1회, 2회, 3회 이렇게
제간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러드릴 것이고요.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셔도 제가 상담 다 해드릴 터이니 또 오늘 이렇게 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